음경지속발기증,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동주입기가 있지. 어, 어.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약효만큼 발기가 지속되는 거지. 아마 들으시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얘기해봐봐. 이게 발기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느껴지시나요?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오.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게 발기가 3시간 동안 될 리가 없지.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지, 병. 근데 이제 3시간 동안 발기가 된다.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어. 지루증 환자가 이제 뭐 비아땡땡이나 CR땡땡 같은 거를 이제 먹었어. 사정을 안 했으니까 계속 발기가 돼 있을 거 아니야. 네네. 그런 경우에 드물지만 있을 수 있어. 그 병명을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. 네. 음경지속발기증. 영어로는 이제 프리아피즘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. 지금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 하면은 그 발기가 안 되시는 분들 처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뭐 해? 비아그라 같은 거 처방해 주잖아. 그래 먹는 약을 처방해 준다고. 근데 이제 먹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돼요.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음경해면체 자가주사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동주입기가 있지. 자동주입기 이렇게 탁 해서 성기에 주사를 맞으면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약효만큼 발기가 지속되는 거지. 테스트를 꼭 비뇨기과에서 해야 돼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발기가 유지되게끔 그 용량을 드리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음경지속발기증이 어떤 경우에 잘 오냐 하면은 이게 이제 무슨 뭐 담배, 너 담배 피우니까 너 한 가지 줄게 펴봐. 이런 것처럼 멀쩡한 친구한테 야 이거 했더니 야 죽여.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한번 써봐 해가지고 자기 용량을 멀쩡한 친구한테 준단 말이야. 그럼 친구가 그걸 썼어. 이런 경우에 많이 생겨요. 보통 발기 계속 되잖아. 한 30분 정도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돼? 아프죠. 그 다음부터는 막 뻔하지. 한두 시간 이렇게 지속되잖아. 그럼 견디지를 못해. 그렇겠죠. 응급실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. 발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뭐 특별한 뭐 좀 뭐 통증 외에 무슨 뭐 문제가 되나요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. 네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발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음경해면체라고 하는 발기 조직에 혈액이 꽉 들어차서 팽창되는 것이 발기인데 그때는 동맥피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 동맥피란 얘기죠. 네네네.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피. 네. 근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이게 정맥피로 변해. 정맥피로 변하면 산소를 공급을 못 받게 되잖아. 네네네.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부딪혀서 피가 났어, 안에. 네. 거기에서 이렇게 고이는 피가 장시간 고여있다 보면은 약간 딱딱하게 굳은 살처럼 변하게 되지. 네네. 발기 조직도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. 원활하게 잘 늘어나지를 않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발기 부전이 올 수가 있는 거지. 발기 유발지 자가주사요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이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발기가 돼 있으면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. 그래. 몇 시간일까요? 3시간, 3시간이면 너무 짧나요? 4시간이라고 얘기를 해. 근데 이제 4시간이면은 그 병원에 올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쵸. 보통 이제 3시간 정도 발기가 이 주사를 맞고 3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은 빨리 응급실로 오세요.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.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음경 지속 발기증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완치가 탁 깔끔하게 되는 건가요? 이제 그 병원에서 받은 용량대로 사용을 했는데 지속 발기증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깔끔하게 돼요. 치료 자체가 발기를 죽여주는 게 치료야. 그런 경우에는 뭐 가득 찬 피를 단순히 그냥 그 굵은 주사바늘을 사용해서 뽑아주기만 하더라도 발기가 스르륵 죽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뽑아줬는데 뽑아주면 또 채워져서 또 발기가 되고 뽑아주면 또 발기가 채워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혈관 수축제 같은 거를 믹스해서 믹스한 생리식염수로 음경해면체를 좀 세척을 해주지. 멀쩡한 정상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져. 이런 세척 과정을 하더라도 진짜 여러 번 해야 돼. 그게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막 피를 뽑고 어쩌고 막 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. 이 자가주사요법 쓰는 사람들은 그 주치의 그 충분한 상담 지도를 진짜 잘 따라야 된다. 네.